네,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저희 제 카페 ATC 2급 준비하시는 분, 인벤트 2급. 이분은 이미 저한테 배워가지고 네 강좌 다 배워가지고 이미 이거 기능서 다 썼을 거예요. 기능서는 이미 취득하셨고 이제 인벤터 1, 2급 이제 어셈블리랑 연습하면서 공부하고 계신데 많이 그리셨네요. 7번까지 그리셨네. 많이 그렸네요. 7개만 그리고 솔직히 가도 합격하실 건데, 이미 다 그려보려고 하나? 자, 이게, 단면 했죠? 그냥 동그랗게 만들고 싶다, 그 말이죠. 동그랗게.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는, 자, 이거는, 인벤트 어디 갔죠? 여기 있군요. 자, 여기에서 보조투상도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조투상도는 이제 국가시험에서 안 나오지만 한 번씩 이제 쓸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투상도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여기서 뷰를 찍으시고 잠시만요. 보조 여기를 찍어야겠네요. 여기 여기를 찍을까요? 여기 찍으시면 이렇게 뿅 나오죠. 이게 보조투상도예요, 여러분. 보조투상도 이렇게 뽑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조투상도로 뽑으면 되겠네요. 맞나요, 이게? 맞죠? 이거는 이걸로 얘는 보조투상도 뽑아야지. 이걸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거는 단면을 뽑으면 이게 반대가 나와요. 이 모양이 다르죠, 여러분. 이게 모양이 달라요. 저번에 한마디로 이렇게 안 뽑고 이렇게 뽑았네요. 보조투상도 안 뽑고 이걸로 뽑았구만. 단면으로 이렇게 대충 꺼서 뽑았구만. 이렇게 뽑으면 안 돼요. 안 돼. 모양이 다르잖아. 모양이 다르죠. 밑에 뷰랑 얘는 보조투상도로 찍으신 다음에 여기 이제 엠보싱 들어간 거 있죠. 여기서 콕 찍으세요. 콕 찍은 다음에 얘를 한번 더 찍고 이렇게 뽑으세요. 됐죠? 이렇게 뽑으신 다음에 뭐 쟤처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건 인벤터 기능입니다, 여러분. 인벤터 기능. 국가시험에서는 안 쓰지만, 이거는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해야겠죠. 접하는 모서리. 동그랗게 어떻게 만드냐? 동그랗게. 이게 쓴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기서는 우선 이 뷰에다가 스케치를 하세요. 스케치를 하시고 서클을 대충 제처럼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마무리 하시고요. 여기 보면 오리기라고 했죠. 오리기. 오리기 누르신 다음에 얘를 찍으시고 요 원을 콕 찍으면 잠시만요. 자, 오리기 누르신 다음에 이원 있죠? 원. 원을 콕 찍으시면 돼요. 서클 그리신 거. 그러면, 요렇게 단면이 돼서 얘만 보이겠죠? 저 오리기는 뭐, 네모도 될수 있고, 아무거나 다쓸수 있어요, 여러분. 생긴 건 모양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동그랗게 만드시면 되겠네요. 자, 저쪽 하단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해 주시고, 홈페이지에 여러분 이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벤트 참여하신 다음에, 많은 경품들, 마우스랑 키보드랑 이제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